안녕하세요. 추적자 추기자입니다. 최근에 6.17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해당 대책은 갭 투자를 대부분 막아놨고요. 강남 삼성동과 잠실동 일대를 거래 허가 지역으로 규제를 함으로써 사실상 거래를 막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실거주 2년 요건을 부과함으로써 강남권 일대에 있는 재건축 입성이 힘들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다고 할 수 있는 청와대의 경제 컨트롤 타워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 3인방에 부동산은 전부 강남에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 보고 강남의 아파트를 사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는지,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한번 직접 취재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가시죠. 가시죠. 아 뜨거워. 엉덩이 뜨겁네. 네, 장하성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실장 당시에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예.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습니다. 장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의 51평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해당 아파트의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5월 18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고요, 19년 11월에 3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1억 3천만 원이 상승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11억이 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장 전 실장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서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직접 단지를 돌아다녀 보면서 이 단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장하성 전 정책실장 현 주중 대사의 아파트, 강남 아파트인 잠실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맞습니다. 총 1356가구 규모고요. 1986년에 지어져서 저랑 나이 같습니다. 35년 된 아파트고요. 실제 와보니까 녹지도 되게 많고 널찍널찍해서 생각보다 살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아파트들도 외관이 생각보다 깨끗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외제차가 엄청 많아요. 보니까 외제차가 엄청 많아. 아까는 일로 오는데 벤츠가 4대 연속 쫙 있고, 옆에 아우디고 반대쪽에는 혼다가 있더라고. 와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형 평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장 대사님 같은 경우에도 51평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특히 용적률이 152%밖에 안 돼요. 사실 이제 재건축의 기준을 180% 정도로 보는데 15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률도 되게 높은, 아주 좋은 재건축 아파트로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역시 다녀보니 되게 넓게 넓게 평지로 구성되어 있고 조금 여유 있는 단지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옛날 아파트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거의 없고 지상 주차와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페인트나 외관 형태만 봤을 때 생각보다 아파트가 깨끗하다는 느낌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제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이신 김상조 정책실장이 보유하고 있는 청담동 한신오페라 2차에 도착해 있습니다. 해당 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42세대밖에 없는 초소형 단지로 2005년 입주를 해가지고 사실 실거주용으로 쓸 수 있는 아파트로 생각이 됩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번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아직 모든 대책을 소진하지 않았다, 아직도 추가 대책을 낼 수 있다라는 강한 멘트를 날리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김상조 현 정책실장도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가격을 살펴보면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했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현재 20년 4월 실거래가를 16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뭐 3년 사이에 약 5억에서 6억가량 오른 셈인데요. 뭐 상대적으로 3명의 전현직 정책실장 중에서 상승률은 낮은 편이지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측면은 변함이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면서 해당 아파트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시죠? 해당 아파트는 바로 옆에 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학교가 원북초가 바로 옆에 있네요. 주변에 오른 만큼 올랐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 아파트의 특징은 굉장히 보안이 좀 철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구가 꽉 막혀 있습니다. 입구가 꽉 막혀 있어서 약간 아무도 들어오지 마! 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저희는 이제 과천에 도착했습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가지고 있는 과천주공 6단지가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 곳 중에서 유일하게 재건축이 실제로 진행이 됐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공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과천자이라고 재탄생하는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99세대로 재건축이 되고요. 2021년 11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김수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재건축 아파트를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보수 진영으로 바뀌었다라는 멘트를 했어요. 그랬던 김수현 전 수석이 현재 민간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해당 주택 같은 경우에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약 9억 원의 시세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저 분양권은 18억에서 19억 원 정도 한다고 해요. 대충 3년 사이에 10억 이상 돈이 오른 거죠. 사실상 재건축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전 정책실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위례 과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 노선이 과천역을 지나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새로 올라온 노선도에 의하면은 그 노선이 약간 김수현 전 수석의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해당 논란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특혜가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거기 현장까지 가봐서 실제로 그렇게 노선 변경이 가능한지 그게 더 실효성이 있을지 한번 살펴볼까 해요. 가보시죠. 과천 자이, 즉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과천주공 6단지의 재건축 현장을 왔습니다. 위례 과천선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단지의 뒤편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 5분 정도는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단지를 가보니까 그 단지 뒤로는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예비타당성이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느냐인데 그 측면에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17 규제가 발표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가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겠다는 수요자들로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35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잠실, 강남, 과천을 다니면서 청와대 전 현직 정책실장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돌아다녀 봤어요. 땀을 빨빨 흘리며 다니다 보니 장하성 전 정책실장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네요.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실장님, 전 근데 강남에 살고 싶어요. 왜 여기 이름이 아재와 선수촌 아파트죠? 저는 잘 모릅니다. 88 서울올림픽이 있으니까 거기에 앞서가지고 선수들이 쉬기 위해 머물기 위한 그거 아니에요? 그거?